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발표의 시간인데요. 유치부 그다음에 청년부 순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부터 나와서 개회 선언 비슷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나오겠습니다. 사역 경례. 되고 싶은 신민경, 김로아입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 118편 1절 말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무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잘했습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답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암송을 해도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부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른 팀도 열심히 준비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청년부 팀 나오셔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조촐했지만 위험할 뻔도 했지만 고비를 산을 넘고 물을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했다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남성교회 이제 하시겠고요. 남성교회 다음에는 201구역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교회 구역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남성교회 찬양을 들었는데 이렇게 잘하는 남성이 처음 봤어요. 와, 이 실력이
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주 아주 대단했습니다. 예, 믿음과 열정이 예, 탁 이 들어가니까 예, 그 어떤 남성기의 찬양보다도 멋진 예, 중창단을 뺨을 치를 정도로 예, 엄청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201구역 하시고 그 다음에 101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401구역을 하시고 301구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구역이 나오셔서 우리 구역장님 정병수 선생님 나오셔서 201구역이 어떤 것을 준비했는가요? 자, 구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01 동지는 아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 열심히 연습한 기분으로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하고요. 거룩한 밤 하는데 거룩한 밤은 알토 파트를 올해 새롭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도 이따가 거룩한 밤 할 때는 같이 참여해 찬조로 참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차렷 경례.
연습하고 실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의 묘미는 실수해 주는 것이 조금 있을 때 네, 거기에 애교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네. 연습하는 걸 제가 봤는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집에서도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자, 어쨌든 그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이렇게 산등성이 넘느라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예.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고 중간에 서포터가 그래도 와서 알토가 들어가니까 조금 화음이 좀 맞아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에는 401 김종 권사님 401 구역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401 구역은요 하나님께도 팔방 미인이고 우리 동탄 명성교회에서도 팔방 미인들만 모아둔 우리 구역입니다. 직장 구역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바빠서 연습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연습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교독문 119장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가슴에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상상치 못할 아주 가슴에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아니 다른 구역은 다 여기서 연습을 하는데 다 자기를 저 어느 정도 노출을 했거든요. 근데 401구역은 노출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 팀이 무엇을 준비하나 그랬더니 저거 밖에서 준비하느라고 좌우지간 연습은 좀 못했어도 화려한 퍼포먼스로 또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겠다는 열정과 또 노래만이 아닌 시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통해서 401구역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순서입니다. 301구역 나오시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저희 구역들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기본적인 실력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기쁘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성도여